안녕하세요. 한일건강연구소의 이성용 원장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명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음식 안전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 백미 가래떡 대신 현미 가래떡 먹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에는 가래떡을 많이 먹는데요. 하지만 가래떡은 탄수화물로 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백미 대신 현미로 가래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혈당지수가 20% 이상 낮고 식이섬유 함유율은 6배 이상 높기 때문에 쌀이 들어가는 요리라면 백미 대신 현미를 넣어 음식을 만드는 것이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현미가 백미보다 혈당이 많이 낮긴 해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금치로 만들어진 만두 먹기. 시금치는 당대사 능력을 높여주는 아르지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당뇨에 매우 도움이 되므로 만두를 만들 때 첨가하면 높아진 혈당을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시금치를 곁들이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아르지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호박씨, 콩, 땅콩, 아몬드, 호두, 대두, 잣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송편 만들 때는 콩으로 만들어 먹기. 송편은 단맛을 내는 설탕이나 꿀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칼로리가 높고 몸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 환자들이 꼭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하지만 송편의 재료를 콩으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혈당을 낮출 수 있는데요. 송편의 소를 만들 때 단백질이 풍부한 콩을 사용해 만들고 송편을 찐 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간혹 송편을 찌고 기름을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콩으로 내려놓은 혈당을 다시 높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송편에 기름을 묻히면 안 됩니다. 또한 송편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네 번째, 나물은 기름에 볶지 않고 데쳐서 무치기. 채소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물도 조리할 때 기름을 사용해 볶거나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열량이 390kcal로 쌀밥 한 그릇보다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물은 볶음보다 무침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으며 기름 대신 물을 부어가면서 볶아주면 열량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천히 식사하고 식전에 물 한 잔 먹기.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뇌는 약 15분이 지나서야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식사해야 합니다. 또한 식전 30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과식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에 물이 채워져서 공복감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밥 먹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에 방해가 되므로 밥 먹기 30분 전에 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구이 대신 조림이나 찜으로 조리하기. 명절 음식이 칼로리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채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이보단 조림이나 찜 요리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밥 먹고 나서 메밀차 한 잔 마시기. 명절 음식을 최대한 조심했는데도 가식한 것 같이 기분이 든다면 메밀차를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밀에는 아미노산과 더불어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어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밀은 루틴이 많이 들어있기로 유명한데요. 루틴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인슐린 분비를 돕기 때문에 명절 음식을 먹은 직후 메밀차를 마셔주는 것은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녹차, 보이차, 다시마차, 솔잎차 등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간식 챙겨 먹기. 명절 음식이 걱정된다면 건강한 간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추천드리는 간식은 바로 비트칩입니다. 비트는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포만감도 높으며 혈당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비트를 토막으로 쓸어 찜기에 찐 후 냉동실에 보관하면 씹어먹기 편한 비트칩이 완성되는데 이것을 수시로 먹으면 혈당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건강 팁! 간식이라 생각하여 과일 말린 것을 괜찮다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 말린 것도 단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인들의 명절 준비하는 방법. 첫 번째, 명절 전부터 혈당 조절에 신경 쓰기. 평소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환자들은 설령 혈당이 높아질 상황에 처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던 환자들에 비하여 혈당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혈당도 다시 생활을 정돈한다면 평소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는데요. 혈당 조절이 잘 되던 환자는 췌장 기능의 여유가 남아있다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혈당이 높아지는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 빠르게 회복됩니다. 또한 평소 혈당 조절 상태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의미하므로 명절 기간 동안 잠시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명절 이후 다시 원래의 생활 패턴을 찾으면 허트러졌던 몸 건강이 다시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췌장 기능이 쉽게 망가지므로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 식사 후 가족들과 걷거나 산책하는 시간 가지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먹은 음식의 양이 매우 적다고 생각해 운동을 정말 조금만 하는 것인데요. 사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진 당뇨 환자들은 운동선수처럼 많은 운동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섭취한 열량에 비해 운동을 정말 조금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편 두 개를 먹었을 경우 잠깐 걷는다고 열량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걸어야 열량이 소모되는데요. 그래서 명절에는 그냥 운동을 하는 것보단 식사 후 가족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담소를 나누며 운동을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혈압과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절에 갑자기 운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2주 전부터 식사 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받지 않기. 스트레스와 몸 상태 역시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명절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미리 마음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류로 방출하는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 반응이 과다하게 나타나 혈당 수치가 대폭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몸 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